슈룹 드라마 7화에 대한 간단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6화에 이어서 원손을 공격한 자에 대한 세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손 허벅지의 침술이고, 두 번째는 은수저가 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중궁전 하재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고모 상궁 말대로 한 집단에서 의도한 일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중전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화면이 전환되면서 항원형이 이제 중전은 도관에 든 지입니다 라는 멘트와 함께 원손 때문에 정신없다라고 합니다. 사건 보고 이후 연결되어 바로 나오는 것으로 봐서 비교적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은수저 사건과 중궁전 사건은 항원형이 누구를 다치거나 죽게 하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약해지게 압박하려고 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반면 보모 상궁을 협박한 자는 오랜 시간 신복을 심어두고 행동할 수 있는 자일 것입니다. 세 가지 원손 관련 의문점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망녀에 대한 의문점. 신상궁은 이번에도 일식과 비슷한 연출로 대비를 찾아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첩자는 중앙에서 나오고 아직 속을 모르는 이중첩자는 좌우를 가로지르는 것 같습니다. 신상궁은 빰을 몇 대 내주고 또다시 엄청난 정보를 알아냅니다. 윤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공문장에서 꺼낼 수 없다는 대비의 상황에 대해 알아냅니다. 이 정도면 입술 한번 터지고 엄청난 정보를 취득합니다. 신상궁은 정말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무거운 짐은 다 들게 하고 자기들만 우선 쓰는 등 중전은 신상궁을 좀 더 아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비가 고귀인의 시녀이면서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 망녀를 찾고 있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주인의 지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고리에 대한 의문점. 대비가 과거 윤왕후를 찾아가서 증거 있냐고 조롱하듯이 한 말은 결국 되돌아올 것 같습니다. 태행세자로 보이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대비의 저고리를 잡고 찢으면서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비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바로 저고리를 해소해 가겠지만 이 장면은 나중에 대비가 태행세자를 죽인 증거가 존재한다는 복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하면 증거가 생깁니다. 노모에 대한 의문점. 권위가는 초반에 약간 밋밋해 보이는 얼굴과 달리 계속 엄청난 것들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기인과 감옥에서 서로 바라보는 애절한 로맨스와 토지 선생을 찾아가게 되면서 시청자들의 뒤통수를 자꾸 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허러거를 중전에게 이야기하거나 이후에는 중전에게 다양한 보고를 할 때 약간 시선이 흔들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단지 높은 사람들에게 죽을 병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런 거라 생각했었는 알고 보니 엄청난 복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 배우를 잘 몰랐는데 연기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7화까지 슈룹 최고의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권희관에게 주고 싶습니다. 조연급으로 출연해서 왕실 불륜의 이중첩자의 숨겨진 비밀까지 엄청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권희관은 이번 화에 노모가 없다는 의문점을 또 남겼습니다. 권희관은 결국 중전이 외부 약재를 들고 왔다고 실토합니다. 하지만 중전의 말대로 성남대군을 연결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한기인간은 그리 애틋하게 보더니 완전히 급접현에서 움직이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권희관은 중전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이 외부 약재가 세자를 안 죽인 걸 알고 있다고 나 죽이면 안 돼. 자신은 쓸모있는 사람이란 걸 적극적으로 어필합니다. 권희관 이자는 어디까지 확장될까요? 토지 선생의 과거에 대한 의문점이 해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토지 선생이 성남대군에게 세자를 치료한 어이가 누구인지 물어본 떡밥에 대해서 의문점이 해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권희관이 토지 선생을 찾아가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전개상 토지 선생과 권희관이 한 통 속으로 그동안 내통해온 게 아닐까 의문도 드는데 참 그럼 더럽게 시끄럽네. 세자가 아픈 걸 알고 성남대군이 별도로 돌발적으로 움직여서 토지 선생을 찾아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계획했다고 하면 너무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권희관은 외부 약재와 처방전을 보고 토지 선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싶습니다. 토지 선생에게 스승님 오랜만에 본다고 한 말과 이전에 토지 선생이 성남대군에게 세자를 치료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것으로 보아 토지 선생은 과거 궁궐에서 일하다가 사라진 유상욱이거나 그와 직계일 가능성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굳이 정계상 필요 없는 유상욱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허러거를 치료하는 토지 선생이 나올 때부터 둘의 연관성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와의 시안부나 유상욱 어의 행방 같은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중에 나오는 의문점이나 숨겨진 요소를 계속 정리하면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잘못은 정리되고 미래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7화 중에 2호가 먼저 중전에게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 모습이 지금의 총명하지만 앞이 막혀있는 보건군과 같아 보입니다. 대비는 지금의 한기인과 같습니다. 과거 2호는 지금의 보건군과 같습니다. 역사는 길게 보면 되풀이되나 짧게 보면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호는 형을 죽인 동생으로 정통성에 대한 고민과 압박이 늘 존재합니다. 때문에 신하들과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준 대비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호. 임금이 할 수 없다면 대체 누가 할 수 있냐고 말하는 성남대군. 형을 죽인 동생이라는 소문을 알면서도 눈을 감은 이호. 형을 죽인 동생으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성남대군. 미래가 지금보다 한 단계 나아간다면 과거 대비와 이호를 닮은 한기인과 보건군에겐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단계 나아가려고 하는 성남대군을 이호도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을 지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댓글을 통하여 고물휴리님께서 윤왕호의 아들이 건의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적통이었던 대군이 폐위가 되고 서인의 신분이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와 두 번째는 신분을 숨기고 궁에 잠입하는 게 가능한가입니다. 첫 번째에 대한 대답은 중전이 궁에서 나갈 때 한 번 나왔습니다. 궁궐은 좋은 게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야. 대부분 복식으로 중전임을 하긴 하니까. 아마도 어린 시절 나가서 성인이 되고 들어오면 알아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호동 정도는 돼야 알아보지 일반적으로 성장하면서 외형도 많이 변하고 수염도 있고 하면 사실 쉽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권위관의 외형은 약간 눈에 띄는 얼굴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약간 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에 윤왕후가 폐비가 되고 윤실과 전부가 죽임을 당하고 관련 시종들도 전부 물갈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태인세자 관련자들은 증거를 없앤다고 전부 지웠는데 이것이 오히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구경 어의도 태인세자 담당 어의 중 하나였지만 조구경 어의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자 담당 어의가 대군들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바로 왕 이호입니다. 윤왕후의 과거 해상을 보며 건의관으로 예상되는 자와 왕 이호는 청소년기를 같이 보낸 걸로 나옵니다. 이후 20년이 흘렀고 건의관이 궁궐에 들어왔다고 해도 이호와 마주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초 만남도 보면 건의관이 보고하면서 왕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보고를 합니다. 왕도 건의관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후 왕이 직접 책무를 할 때 못 알아보는 게 말이 되는지입니다. 당시 왕은 격분한 상태이고 형제도 워낙 많은데 친하지 않으면 사실 남과 다름없기도 합니다. 20년이 지나고 얼굴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봤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리고 못 알아보는 게 말이 안 된다도 말이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신분을 숨기고 궁에 잠입하는 게 가능한가? 이 부분은 간단하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신분을 철저하게 확인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도 김희동이라는 조선 전기의 노비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주인집에서 도주하여 신분 세탁을 하고 양인의 신분을 얻습니다. 그리고 공직에 진출하여 현감을 거쳐 부사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부사는 지금으로 치면 1급 지방자치단체 시장입니다.
도망친 지 10년 만에 모든 걸 이뤄냅니다. 건희관이 만일 윤왕후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궁에 장밋하는 거는 말이 됩니다. 윤수강이 어디까지 개입해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와 반대로 건희관과 윤왕후에 대한 연결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결점, 윤왕후는 총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인세자가 대비에 의하여 죽고 3명의 대군들은 각각 살해당했습니다. 전륜발의 아들 한 명만 살아남아서 윤왕후는 아들 한 명만 보고 산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사는 해당 인물이 잘못 알거나 거짓말일 수 있으니 다 믿지는 못하지만 재현 정면은 믿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현 정면을 나중에 거짓이라고 하는 건 너무 완성도 떨어지는 드라마라서 리뷰할 가치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재현 정면을 보면 가야금 치던 아들은 길을 걷다가 누군가 목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던 아들은 누가 침입하여 단칼에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를 잃던 아들이 죽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심지어 물에 빠진 시체만 나오고 얼굴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4명의 아들의 얼굴을 모두 보여주고 죽을 때 2명의 아들의 얼굴은 보여주는데 한 명은 죽는 장면도 얼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재현 장면은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 연결점. 이 부분은 다들 아시니 짧게 넘어가면 노모가 없는 건희관이 쓸데없이 노모의 이야기를 하며 윤왕후를 상징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결점. 윤왕후의 남은 아들은 전륜발입니다. 건희관이 고문을 당하고 나서 상처로 인하여 쩔뚝거리면서 걷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선처럼 보입니다. 전륜발이? 전륜발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드라마 내 이야기는 아니지만 영화 중에 유저얼 서스펙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반전 영화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1995년 영화이고 결론을 알고 봐도 재미있고 내용을 소개할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스포에 민감하신 분은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에선 용의자들이 전부 죽고 사라진 사건에 대하여 전륜발의 도둑 한 명이 남아서 경찰에게 자백합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카이저 소재에게 모두 어떻게 살해당하고 이용당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이후 경찰서를 나오면서 쩔뚝거리면서 걷다가 갑자기 멀쩡하게 걸으면서 엄청난 반전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전륜발의 도둑이 바로 그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건희관이 본색을 보여주면서 쩔뚝거리면서 걷는 게 나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영화에 대한 오마주인 것으로 보입니다. 윤왕후의 아들이 쩔뚝거리는 거와 건희관이 쩔뚝거리는 거, 범인에 대한 복선인 것 같습니다. 건희관의 의도를 최대한 찾아보면 최초 중전에게 허러거를 보고하면서 세자의 담당 내관이 발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숨기고 있었다는 말에 약간은 놀란 듯이 그를 쳐다봅니다. 토지 선생에게 성남대군이 칼을 들이미며 세자가 허러거를 걸린 걸 알리자 놀라면서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유추해보면 세자의 혈허거는 건희관이나 토지선생의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전이 당시 태인세자를 담당했던 어의가 누구냐고 묻자 약간은 생각을 하다가 유상욱 어의라고 말하고 중전이 신상궁에게 찾으라고 지시하자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지선생에게 성남대군이 찾아가 세자가 혈허거에 걸렸다고 하자 담당 의관을 묻습니다. 건희관이 토지 선생에게 오랜만에 본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봐서 토지 선생과 건희관은 한편이긴 하지만 서로 연락을 계속하거나 같이 움직인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성남대군이 토지 선생을 찾으면서 건희관도 토지 선생이 어디인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 선생은 사라진 유상욱 어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인세자를 담당했던 유상욱 어의 토지선생에게 과거 의술을 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건희관을 물에 빠져 죽은 윤왕후의 아들로 보면 건희관은 물로 죽음을 위장하였습니다. 반면 토지선생은 화재, 불로 죽음을 위장하였습니다. 둘은 죽음을 위장하고 건희관이 토지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의술을 배우고 훗날 건희관은 복수를 다짐하고 궁궐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건희관이 궁궐로 들어올 때 토지 선생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에 반대하면서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전에게 당시 태인세자 담당 어의 중에 한 명인 조국영 어의에게 말하자고 합니다. 권희관은 대비가 태인세자를 죽인 증거들이나 그 당시 담당이었던 조국영 어의를 노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세자의 병으로 전개가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궁궐로 잠입한 인물이 뜬금없이 후궁과 사랑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한기인에게 모든 정보를 주지도 않았고 같은 편처럼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한기인과 만남은 의도적인 접근으로 보이고 한기인은 훗날 뒤통수를 크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슈룹은 다양하고 재미있게 만든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특히 언제 한번 올리려고 하는데 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인물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 입체적이고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균형을 잘 잡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만든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사극이나 역사극에 익숙하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약간만 내려놓고 판타지 사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만두를 하셨습니까, 형님? 커피를 한 입 깨물면 와르르. 슈룹 파라 리뷰 드립니다. 본격적인 경합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왕자들이 참여하였고 어머니들의 기싸움도 뜨겁습니다. 특히 중전은 세자 경합에 중궁의 자리를 걸었습니다. 중전이 아이가 없거나 다른 이유로 세자가 없을 때 다른 적당한 아이를 양자로 입적하여 세자로 올립니다. 대비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2호의 세자빈을 한기인으로 하자고 하자 왕은 대비가 세자를 낳은 후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의 2호가 윤왕후의 양자가 되어 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훗날 대비가 윤왕후를 끌어내리고 중전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누가 세자가 되어도 이마령은 내려올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자리를 내놓고 세자 경합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전 용문이 항시계에 이어 이번에는 봉황문이 항시계가 쓰였습니다. 세자가 죽으면서 바람이 되어서라도 곁에 머물겠다고 했는데 성남대군은 시작하자마자 세자 찬스를 씁니다. 바람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다는 건 성남대군의 가치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합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이용하면서 진행할 것이란 걸 암시합니다. 무한대군이 점을 보며 두 명의 여인을 언급하고 그중 한 명에게 귀한 것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무한대군의 여자로 초월이 있습니다. 처음 등장에서는 중전이 비녀로 협박하면서 죽일 수 있다고 했고 두 번째 등장에서는 무한대군에 대한 큰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에선 기생이 된다고 합니다. 훗날 기생으로 무한대군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엄청난 정보나 물건을 전달하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손발을 묶여두는 의미로 중전은 바늘에 실을 꿰어 한기인에게 넘깁니다. 이전에 한번 리뷰했었는데 후궁들의 대처 또한 비교됩니다. 한기인은 이미 의성군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의 의지와 적절한 외부 지원입니다. 고기인은 자꾸 자식을 망치고 있습니다. 심소군이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외적 동기를 강요합니다. 태소용은 대비에게 정보를 받아 보건군에게 주고 싶었으나 능력이 없어서 전달도 못했습니다. 어차피 보건군의 성품으로 보아선 원하지도 않았을 것이나 태소영이 능력이 없는 게 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경쟁자에게 대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정보를 흘리는 게 아내도 대짓을 하는 게 안타깝습니다. 호동군은 맛있는 걸 잔뜩 먹고자 하는 큰 뜻을 품습니다. 도적 이혁근이 성남대군을 공격했는데 몇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항원형의 부하가 처음에는 겉만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후 얼굴을 가린 남상군이 와서 성남대군을 반드시 죽이라고 전달합니다. 이전 대비가 권희관을 협박할 때 같이 있었던 남자가 같이 간 것으로 봐서는 확실하게 대비의 지시로 움직인 게 맞습니다. 대비는 지금까지 모호한 행동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죽여라라는 지시로 성남대군에 대한 확실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손자를 죽이려 하는 할머니가 있을까요? 성남대군과 대비의 관계에 뭔가 다른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화에 무한대군도 간상을 보고 후궁들도 라인을 타려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걸로 봐서는
슈룹 세계관에 점성술의 요소도 포함되는 걸로 보입니다. 성남대군의 출생의 비밀에는 점성술의 요소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대비가 두려워하는 예언은 무엇일까요? 이어끈 사건은 항원영이 처음 지시하고 이후 대비가 추가적인 요청을 하면서 두 명이 개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습니다. 성남대군을 큰 칼로 죽이려다 화살에 맞아 죽는 이어끈이 굳이 초상화를 입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욱 죽고 나서 마스크를 벗기는데 마스크를 벗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검시 이후 누가 목에 초상화를 넣었을까요? 이는 대비의 만행을 알리려고 한 행동으로 대비와 적대 관계인 사람일 것입니다. 아마도 윤항우나 권희관, 어쩌면 윤수강일 수도 있겠습니다. 박경호를 찾으러 성남대군과 보건군이 같이 가게 됩니다. 3인의 경쟁 체제에서 훗날 보건군이 성남대군의 든든한 지원자로 서로의 관계를 쌓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원은 임금을 하다 보니 인재를 발굴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가제를 하면서 이호의 의도대로 박경호도 얻고 보건군도 성남대군의 능력에 반하여 훗날 지지자가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경호는 아이들과 상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가지는 숫자 계산을 위해 쓰이던 도구입니다. 박경호 집에서 선악대군은 산악계목 책을 봅니다. 호조판서, 지금의 기획재정부, 나라의 살림을 맡는 간직을 내립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크게 문과, 무과, 작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과는 주요 행정직을, 무과는 군인을, 작가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시험인데 문과와 무과는 양반이, 작가는 주로 중인이 시험을 보았습니다. 산악, 지금의 수학은 문과와 무과에서는 보지 않고 작가에서 보았습니다. 태조실록을 보면 육학을 설치하고 양가의 자제들로 하여금 익히게 했으니 병학, 유락, 자학, 역학, 의학, 산학이었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의 수학과 비교하면 그 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드라마에선 배동 선발전에서도 산학 문제가 출제되고 이호가 생각하는 다음 왕세자의 중요한 파트너가 호조판서 그리고 수도와 국왕을 호위하는 군인 어영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전통 사극보다는 현대의 가치가 많이 들어간 판타지 사극인 것 같습니다. 박경호가 아이들과 하던 상가지는 숫자를 계산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과거 점쟁이들이 삽목을 통에 놓고 흔들어서 상가지를 뽑아서 점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삽목을 든 통을 바로 산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점을 치려고 산통을 흔들다가 미처 상가지를 뽑지 못하고 떨어뜨려 통을 깨면 점을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산통을 깨다입니다. 관용어로 잘 되어가는 일을 그르치게 하다, 산통을 깨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박경호는 이호와 함께한 친구였지만 이호가 더러운 술수로 용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걸 보고 눈을 감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남대군은 이런 박경호의 눈을 뜨게 하고 보건군에게도 강한 인상을 심어줍니다. 참모형인 보건군과 결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성남대군은 그 힘든 일 이후에도 박경호 집에서 바로 책을 잡는 걸 봐서는 평소에 많은 독서를 하여 배동선발전이나 다양한 토론에서 밀리지 않았던 이유를 보여줍니다. 대비는 본인도 자백하였고 확실한 고의 살인범입니다. 하지만 이호는 그동안 비필적 고의인가 아닌가 애매한 포지션이었습니다. 대비가 태인세자를 죽일 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죽여도 상관없다고 행동했나? 하지만 이번 항원영과의 대화에서 대비가 태인세자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방조자를 넘어서 문을 살짝 닫아주면서 범죄 음닉에 가담합니다. 이호가 그동안 용상이 더럽다고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이호의 아들이 용상을 물려받는 게 과연 정통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판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것 같습니다. 대비는 손자를 죽이려고 하는 패륜에 왕은 형을 죽이고 용상에 앉은 자가 되니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이보다 훨씬 심한 일들이 늘상 벌어지나 그래도 희망을 보는 드라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의문이 듭니다.
드라마 슈루 1화에서 8화까지 나온 과거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는 서자라는 자신의 신분 때문에 세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답답해하며 제가 세자보다 못한 것이 무엇이오니 어머니에게 원망을 합니다. 저에게는 기회조차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세자가 되고 싶다고 떼를 씁니다. 저도 세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마마마. 자식의 원망은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데뷔도 어쩌면 처음부터 독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태소영처럼 처음에는 순수하게 아들을 위한 출발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들의 악기를 막는다 생각이 들면서 윤왕후와 태인세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싫은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총명한 아들은 억울하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것은 바로 태인세자와 그의 어머니 윤왕후 때문이고 그들은 악인이고 그들을 없애는 게 사회의 정의 같습니다. 무언가 꽂히고 몰입하게 되면 별다른 증거 없이도 진실 같고 상대는 의도를 가진 악마 같아 정의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데뷔는 외부의 항원형에게 목숨 건 제안을 합니다. 태인세자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태현을 관철시켜달라고 합니다. 태현을 관철시켜주십시오. 사실상 역모로 만일 발각이 되면 목숨을 부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왕세자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데뷔는 아들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움직입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부끄는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황원영에게 왕비의 아버지 자리를 제안을 합니다. 웃음을 짓는 모습은 마치 지금의 윤수강과 같습니다. 데뷔는 태인세자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아들 이호가 있었고 어머니 악행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호는 방문을 조용히 닫으면서 살인에 동조를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형을 죽이는 것에 가담한 이호가 세자가 됩니다.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할 게 아니라 남이 자신을 알아줄 만한 실력을 기르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중전의 뜻이 곧 나의 뜻입니다. 시절을 넣은 우공일 뿐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한번 맛을 보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중전과 대군들을 쫓아내야겠습니다. 이제 아들 이호가 세자가 된 것으로 만족 못하고 중전의 자리까지 원합니다. 원하는 것이 한두 가지 계속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보면 저하의 모친 중공인 자리겠사옵니다. 사람은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집니다. 맞아. 내가 네 아들을 죽였어. 굳이 해야 하지 않을 말을 데뷔는 고백합니다. 근데 증거 있어. 이 오만한 태도가 훗날 자신을 옭아맬 것입니다. 그리고 윤왕후의 자식들은 모두 살해당합니다. 하지만 왠지 깨끗하게 처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1화에서 데뷔가 중궁전의 경험이 없다고 말은 하지만 이마령과 싸우면서 비꼬듯이 한 말이라 중궁전의 경험이 짧은지 아예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화에서 8화까지 나온 과거 사건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어? 다르면 꼭 배워야 하는 필수 학문! 본성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고기 먹으러 갈 거야. 차등 둘러댈 것이다. 호동군, 넌 세자가 되고 싶으냐? 좋으냐.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들어가려고요.
사장님은요? 그게 누군데요? 그럼 경합에 참여 안 하시는 겁니까? 응, 난 회사로 갈 거야. 뭐라? 거기 방금 만두를 하셨습니까, 형님? 커피를 한 입 깨물면 와르르.